아, 이게 뭐 주택단지 내에 이게 뭡니까? 이 배나무는 다른 나무보다도 시커매요. 여기는 여기가 좀 산이지 과수원입니까? 용도가? 과수원은 과수원 부지를 허락을 받아야지, 허가를 바꿔야지요. 농사들 짓든, 논, 밭, 받든, 바다, 모든 관련법이 다 있는데, 공무원들이라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막, 예? 여기가 오면 좀 봉화산 아닙니까? 민족의 전기가든. 황문관 녹지. 대중아, 이거 봐요. 얼마나, 예? 그러니까 금수만도 못하단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. 난 여기서 지금 작년에 갑자기, 예. 개천절날 한 40년 불러보지도 않았던 그 제헌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. 세상에. 비구름 바람 거들이고. 그러니까 개천절 하면은 꼭 우리가 무슨 옛날부터 무슨 선조를 생각하고 뭐 뿌리가 어쩌고 뭐 이래갖고 나가고 개천절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헌절 노래예요. 그리고 알고 보니까 지금 동영상인 거 보고 다 2002년 탁 연말 정산하면서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중이가 그렇게 우리 모모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. 수어 천사장이 나를 감동시켜갖고 바로 여 위에서 지금 대중이랑 수어 천사장들이죠. 이 대중이가 왜 허물을 벗고 지금 14년 만에 허물을 벗고 거북이는 28년 만에 허물을 벗고 30년인지 연지 허물을 벗고 지금 다 천사들이 지금 예, 날개 달린 거북이 날개 달린 강아지 아니죠.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그의 그 빛난 그 하나님 영상을 든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곁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성모 마리아에 드는 것은 이 땅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마케도니아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. 그런 것 같지?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회장이 쫙 둘로 갈라졌습니다. 우리 몸이 둘로 쫙 갈라진 거죠. 일심도다. 하나 육과 영이 영과 육이 갈라져서 영의 몸은 두신 하나님께로 가고 육의 몸은 이 세상에 거듭나는 겁니다. 아, 어쨌든 제가 좀 금수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연이 좀 200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발음도 안 된다. 세상에 길 닦아 놨더니 뭐 똥차 몸뚱이지만 저기 정자 다 지금 다내 카페 하려고 다 들여놨더니 세상에 할아버지들이 한 열댓 명이 와갖고 지금 화토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가스 저기 하고 아 노인정 놔두고 또 왜들 그러나 진짜 하여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인사하고 왔는데 눈치들이 없어요. 그래서 시골 사람 촌 사람들은 눈치들이 없어요. 서울 사람들이 저기서 저렇게 정자 안에서 남이 누가 아 누가 이렇게 깨끗이 해놨지 하고서는 할 텐데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는 좀 화토들어 치고 있어요. 아참 진짜 저 세대가 전쟁 세대인데 전쟁 세대고 광복 세대인데 전쟁 세대 건국 세대인데 개척 세대인데 다 놀고 먹던 공장단들 같지 우리가 한참 그냥 나라를 건설하고 개척하고 그냥 아유 저거는 또 까마귀 근데 까마귀 대중력으로 저 까마귀 쫓아냈네 아유 그런데 전쟁 세대 건국 세대 6.25 전쟁 세대 건국 세대 왜 그러지요? 아 그게 시골에서 한국인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분명히 몰라서 그래요. 국민학교들을 안 나와고 국민성서들을 안 해갖고 그래서 그래요. 여기 꼭 대중이 여기 앉아 있어요. 세상 그것도 모르고 난 그날 왜 비구름 바람 그 노래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. 그것도 가사도 40년 만에 어떻게 기억을 해놔갖고. 자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13년 개묘년 네. 흑토끼라 그랬죠. 검은 토끼. 그러니까 할때 우리 토끼와 거북이 할때참 거북이와 토끼가 생사를 같이 했죠. 용궁을 갔다가 거북이는 이 세상에 땅 갔다가 또 토끼는 저 바닷속 용궁에 갔다가 그러니 참 생사를 같이 했던 진짜 둘도 없는 짝 아니에요.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동행하고 대중이랑 또 삼총사가 같이 동행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진토가 또
진선미와 좀 같이 또 대중아, 대중이는 사진 찍으면 싹 도망가. 이뻐.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징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. 이게 우리 또 저 홍문관 녹지. 이것도 나무 다 잘랐네요. 아, 이렇게 되면 영양조사를 맞춰서 나무를 살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다 잘랐네요. 다 베어버렸어요. 아, 이게 한 2억 5천 갈 거라 그랬는데 그 캘러보다 저 위에 저렇게 나무를 다 잘라버렸네. 이 솔나무로. 제가 와서 저렇게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화투 치고 열댓 명은 되네요. 화투 치고 참 모범되지 못하고. 그러니까 까마귀가 또 들어왔는데. 왜 대중이 요즘 안 오나 했더니 내가 요즘도 한 열흘 동안 10년 들어서 한 번도 복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. 이젠 진짜 사진 카메라 손안 대려고. 다 나도 결산하고 나도 죽을 준비 하려고요. 본향 가는 길. 그랬더니 대중이가 안 왔어요. 까마귀가 또다시 달라오네. 이거 봐요. 원래 저 까마귀가 대중이가 저기 했을 땐 대중이 못 들게 할 때는 까마귀들이 다 도망가더니 지금 대중이 천사들이 없으니까 또다시 시커먼 마귀 천사들 사탄들이 몰려. 이거가 이 배밭이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다 무덤 같지 않습니까? 무덤 같고 그리고 이 배나무가 시커매갖고 이게 말이 됩니까? 주택가에 이렇게 시커먼 게. 에이. 아, 공간 아깝다. 자, 다 왔습니다.